이분이 내가 보니까 저 택시사가 저기 음악도 좋은 거 틀고 나름대로 진짜 네. 멋쟁이신 것 같은데. 마스크 좀 이따 올려주세요. 마스크. 예. 마스크 올려달라고. 코로나 때는 그렇죠. 당연히 또 이제 올려야죠. 또 하네요. 네. 네. 어머? 어? 야, 이건 뭐 말을 하고. 이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? 뭐라고 해야 되나? 이거 진짜. 아. 아까 사람보다는 좀 나은데. 네, 그나마 나았는데요? 그래도 나은데? 결과는 네. 매한가지예요. 뭘까요? 오바이트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뭘 이렇게 뭐 좀 만지작거리면서 뭘 꺼내고 막 이러네. 소리가 부스럭부스럭. 뭐야. 저 손님. 그거 지금 뭐야 그거? 본드 안 해 본드? 본드 안 해 본드? 어머? 오바이트 한 거야 그게? 근데 본드 냄새 이렇게 나요? 오바이트 할 거면 내려서 하세요. 뭐가 문제예요? 오버히트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? 오버히트 한 거예요. 오버히트 한 거예요. 오오오. 정말. 아니, 택시가 내리세요. 오버히트 한 거 아닌 것 같은데. 아, 그래도 요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워낙 이제 택시 기사분이 저런 분들하고 이제 얘기해봤자 결국 이제 더 큰 피해가 네.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와 네. 나는 좀 이상하다 했어. 아니 오버히트를 하려고 본인이 비닐봉지까지 갖고 다니고 그러면 저 정도면 이제 정신이 있는 사람이거든. 그렇죠. 예. 야, 저거를 예. 저기서 본드를 하네. 본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저촉되는 거예요. 오. 본드를 흡입하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아, 그렇죠. 네, 저거 자체가 이제 불법이고 또 하나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. 혹시라도 저 운전기사가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,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거기를 넘어서 다른 승객이 탔다가 어 냄새나라고 안 탈 수도 있습니다. 어 그건 그런데 네. 운전기사는 네. 이제 환기를 시키면 되는 거고. 아 되나요? 네. 야.